최근에 챌린저 관련된 이야기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지상렬을 안 하니까 속속들이 왜 그런지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상렬 좀 오래 하시는 시청자분이 계셔서 왜 이렇게 챌린저 관련된 소식이나 뭐가 많나 했더니 이제 좀 뒷이야기입니다. 이게 정확한지는 모르겠어요. 일종의 카더라로 들으세요. 챌린저가 나왔는데 유저들이 마음에 안든 거야. 그래서 이렇지 않다 저렇지 않다 이랬는데도 이제 개발자들이 이제 수긍을 안 하니까 실제 자료를 제출했대. 뭔지 아시죠? 기밀 문서. 그런 이야기 또 있었답니다. 그게 영국이랍니다. 자, 챌린저 2 MBT 리포트 관련 공지사항이랍니다. 봅시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먼저 이번 소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오늘 저희는 챌린저 2 계열의 전차들에 제한된 버그 제보들, 그 덕분에 저희가 수정한 사항, 그리고 가까운 미래에 저희가 계획 중인 사항들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가장 처음이자 우선적으로 저희는 여러분들에게 챌린저 2에 대한 버그를 제보해 주신 것에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이러한 제보 덕분에 다음 작업 진행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며, 개 중에는 다음 메이저 업데이트를 통해서 적용될 내용들도 포함되어 있답니다. 자, 기동성. 저속 선앱이 발생하던 문제. 뭐 클릭이 되는데. 그냥 무슨 원문 같은 거 나온다. 이건 모르겠고요. 어쨌든. 기동성. 장갑의 생존성. 챌린저 2에 존재하는 탄약고의 장갑 두께가 너무 얇은 문제. 그리고 챌린저 2에 존재하는 추가 측면 장갑이 잘못된 구성된 문제. 내 몰린 모든 챌린저 2에 파편 방지대가 존재하지 않던 문제. 그리고 주포. 주포 측면 부각이 부정확하던 문제. 그리고 기타 문장으로.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있지 않나고 의견이 났나 봐요. 7.62mm 기관포 장탄수가 부정확하던 문제. 200발에서 400발 탄창을 선택적으로 탑재할 수 있지만 100발들이었던 문제. 요거는 100발을 200발로 바꾼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타 사항으로 챌린저 투어 ESS가 배급가스를 잘못 배치하던 문제. ESS가 뭔지는 모르겠습니다. 뭐, 배기통 뭐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엔진 관련된. 챌린저 3DT. 챌린저 3의 부정확한 이름. P가 아니라 DT다. 그건가? 그리고 챌린저 3P 장갑이 비어 있거나 모델링을 일치하지 않는 문제. 이거는 들으니까 왠지 이탈리아 느낌 나는데. 이탈리아에 장갑이 뭔지 몰라서 아예 비워둔 거 있었잖아. 실제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자, 그 다음에 탄약고 주변 장갑이 존재하지 않던 문제. 그리고 부정확한 무게가 정확하지 않던가. 그 다음에 파편 방지대가 존재하지 않던 문제. 잘못된 엔진음, 소리. 이거는 고쳤죠. 그 다음에 포탑 하부가 투명 처리되어 있고 잘못된 위치에 존재하던 문제. 그 다음에 버슬 내 탄약을 폭발하지 않던 문제. 버슬 탄약구가 있는데 그게 작동 안 했다 뭐 이런 것 같습니다. 자, 이러한 리포트들과 제안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주포 보방패 방호력에 관한 문제 제안에 대해서. 자, 먼저 자 이걸 제안한 사람인가 없습니다. 제안한 분들이 챌린저 투어의 전차의 포방패 관련 제보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사진들을 기반으로 하여서 포방패 구조와 최대한 자세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해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자, 본 제보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가 포탑 방어력이 물리 에너지 및 화학 에너지 탄을 이용하여 테스트되었는데 두 종류의 탄종 모두 방어해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 제보에 포함된 테스트에는 저희에게 가장 필요한 정보, 사용된 무장, 포탄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해당 정보에 기반하여 변화를 주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기술적인 면에서 보았을 때 포방패에 균일하게 방어력이 적용되고 있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었습니다. 결국 못한다 이 말이네요, 이거는. 자, 만약 여러분들이 어떠한 포탄이나 무장으로 테스트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는 공개 자료를 소유하고 있으시다면 저희가 확인할 수 있도록 이곳에 글을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저희는 포방패 가지고 있는 데미지 모델링이 기하학적인 구조를 세부적으로 확인하였으며 이를 재설정한 계획입니다. 재설정할 계획이랍니다. 자, 그리고 재설정된 포방패와 포탑은 결합된 장갑층에 존재하게 되며 이를 통해서 포탑 정면부에 보이는 결합 구조가 복합 장갑 패키지의 것과 유사하게 될 것이다 합니다. 정확히 어떤 것이 진행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먼저 챌린저 2의 데미지 모델링이 저희가 가지고 있는 이용 가능한 정보를 기반으로 하여 더 자세하게 수정됩니다. 하지만 더 자세해진다는 것이 꼭 장갑이 강화된다는 뜻은 아니다. 그렇답니다. 이 점을 양해해 달라고요. 그 다음에 저희는 챌린저 2 전차의 기하학적인 데미지 모델뿐만 아니라 내부 장비들을 시각화하는 작업을 시작하고 있다. 이러한 프로세서를 최대한 효과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이러한 변경점들이 다음 메이저 업데이트에서 적용될 예정이며, 만약 저희가 작업을 일찍 끝낼 경우 더 빠른 시기에 적용될 수 있답니다. 업데이트 저 이전에 나올 수도 있답니다. 일을 많이 만들면 업데이트 늦어지는 거 아니야? 백 공중전 유저라서.
죄송합니다. 자, 포탑 측면 장갑을 방어력. 자, 또 누가 제보했는데, 이제 리포터 중에 포탑 측면 장갑이 낮다는 내용에 대해 확인해 보도록 하죠. 먼저 이러한 스크린샷과 장갑 수치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주신 점에서 감사드리고요. 방어력 차이는 정확하지 않는 데미지 모델링으로 비롯된 것이기 때문에 정확한 방어력을 구현할 수 없게 하는 오차의 경우 앞선 첫 번째 섹션에 언급했듯이 데미지 모델링을 기하학적으로 수정하는 작업을 통해서 개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하학적으로 수정한다는 게 제가 그 말 같아요. 같은 부분에 맞았는데도 일정 랜덤성으로 있잖아요. 관통하거나 못하거나 그런 게 좀 들어간다 이 말인 것 같은데 살짝 RNG가 들어간다 이 말 같은데 이게 무슨 말인가 했더니 그런 느낌적인 느낌이 들어요. 뚫릴 수도 있고 안 뚫릴 수도 있다 뭐 그렇죠. 자, 탑재된 활성 반응 장갑의 방호력 수치 자 봅시다. 뭐가 이래 맞냐? 이게 더 맞냐? 와 씨 무슨 리포트를 제출한 거야. 봅시다. 자, 아머 실드 챌린저 2 TES와 챌린저 2 OES에 작성되어 있는 레벨 5 수준의 방어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어떤 각도에서 해당 수준의 방어력을 제거하는지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상태입니다. 기본적으로 자, 레벨 5 성능 수준은 500m 거리에서 발사된 25mm 날개 안정 분리탄을 30도의 착탄에서 방어할 수 있는 수준이며 이미 게임 내 구현되어 있습니다. 추가로 더 먼 거리에서 수직으로 착탄하는 경우에도 방어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각 장비의 기본적인 방어력에 따라서 장갑 패키지의 설계가 차량마다 다를 수 있다는 점도 고려되어 있습니다. 고려되지 않았다. 현재 게임 내에서 구현된 해당 반응 장갑은 해당 리포트에 제시된 문서들과 모순되지 않기 때문에 저희는 해당 반응 장갑 방어력에 대해서 추가적인 수정을 진행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니까 주신 거에 준 게 수치가 큰 차이가 안 나고 지금하고 그리고 크게 수정 안 해도 될 것 같다. 뭐 그 말인 것 같다. 결국은 수정 안 해도 수치 차이가 안 난다. 그 말인 것 같습니다. L27A1 탄의 관통력. 자 이번에는 또 뭐냐? L27A1 탄의 관통력에 관한 보고서에 대한 이야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자료에서는 700mm 수준의 관통률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값에 대해서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게임 내에서는 표준적인 기준에 따라서 설정된 물리적 자료를 바탕으로 하는 란츠 오더맵 공식에 따라서 관통력이 계산되며 이 정보에 대해 저희가 공개된 자료와 사용 가능한 사진들 기반으로 관통력을 계산하였습니다. 또한 자, 영국 자료에 의하면 날개 안정 분리탄 날탄은 70에서 75도 정도의 경사를 가진 장갑판을 기준으로 발사 시험된 자료를 기준으로 하며 이것에 해당 탄이 낼 수 있는 최대 관통력으로 측정됩니다. 이러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해당 자료는 700mm의 관통력으로 작성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은 뭐냐? 현재 워선드에 적용된 자료를 기반으로 테스트 방식을 비교하자면 자, 이 포탄으로 2km 거리에서 70도 경사각으로 650mm 이상을 관통할 수 있습니다. 제시된 문서와 게임 내에서 존재하는 관통력값 차이는 관통력을 평가하는 기준과 테스트 때 사용된 장갑체의 구성 그리고 날개 안정 날탄의 착탄 각도 혹은 발사체 혹은 장갑판의 주요한 요구 사항과 실제 테스트에 측정된 결과 차이 때문에 발생하게 됩니다. 큰 차이가 없다는 말인 것 같네요. 장황하게 설명했는데 만약 본탄의 형태가 포구 초속과 관련되어 저희가 놓치고 있었던 추가 공개 자료를 가지고 있다면 저희는 확인하고 그것을 기반으로 다시 계산을 진행한 후 수정하겠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탄의 관통력하고 큰 차이가 안 나기 때문에 수정 안 한다고 말 같습니다. 큰 차이가 안 난다는 게 아니라 그냥 같다 이 말인 것 같습니다. 전차 내부의 탄약 위치 자 마지막으로 챌린저2 전차의 탄약 위치 오류에 관련된 리포트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이 내용을 부분적으로 확인하였고 저희가 가진 정보와도 비교하였습니다. 하지만 해당 리포트에서 제시된 몇 부분은 프로토타입 전차 혹은 컨셉 차량의 내부로 확인되며 몇몇 부분에서 차이점을 존재할 수 있습니다. 리포트에서 묘사되는 포탑 탄약고에는 20+8발 탄약을 적재하지만 게임 내 존재하는 챌린저2 전차의 실제 사진에서 포탑 탄약고에는 24발의 탄약만이 적재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챌린저2의 전차 내부 탄약 위치를 재확인할 예정이며 데미지 모델링을 기하학적으로 재작업할 때 전차의 엑스레이 또한 재작업하며 이 또한 수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가까운 미래에 진행될 예정입니다. 메이저 업데이트나 빨리 끝나면 그 전에도 한다 이 말입니다. 자 그렇답니다. 자 챌린저에 관련돼서 뭐 대량의 자료를
바탕으로 한 이의제기가 있었던 것 같은데, 그 많은 자료들이 이제 몇 가지 필요한 조건에 대한 그 기본 원천 소스 자료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적용 못하거나 혹은 어떤 특정 자료들은 이미 게임에 적용된 거하고 큰 차이가 안 난다, 보는 시각의 차이가 있지. 그래서 뭐 그대로 둔다 그 말인 것 같습니다. 뭐 길게 말했는데, 결국 챌린저에 대한 큰 수정은 없고, 그 다음에 몇몇 수정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수정하고 난 다음에 그거를 다음 메이저 업데이트나 아니면 빠르면은 단독 업데이트로도 적용시킨다, 그 말인 것 같습니다. 끝.